부천시가 남아공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을 확인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검사 권고를 받은 시민들이 24시간 이내 의무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GTX-D 노선을 요구하는 2기 신도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결정까지 남은 일정과 주민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GTX-D 노선 요구에 관심이 많다 보니 4차 국가철도망 공청회 안에 포함된 다른 노선들 보도가 적었습니다. 어떤 노선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봅니다.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부천에서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려진 남아공발 변이 감염 바이러스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사회 내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게 급선무인 만큼 부천시는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부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관련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변이형 확진은 지난 11일 기준 모두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당국의 유전체 검사 결과 변이형으로 분류된 사례입니다. 부천 노인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한 추가 확진자 발생은 다소 주춤해졌지만 산발적 감염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 더욱이 최근 국내에서 남아공을 비롯해 브라질과 영국 등에서 유입된 변이형 감염이 늘어나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일부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이나 치료제 효과가 낮은 반면 전염성과 치명률은 더 높다고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걱정은 더해졌습니다. 문자 받았어요, 문자. 백신 치료가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백신으로도 치료 안 된다는 점이랑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지금 딱 좀 불안하기는 하죠. 그런 게. 부천시는 오는 26일까지 질병관리청, 경기도 등과 함께 합동 현장 대응팀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 권고를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이내 의무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학교와 종교단체 등 집단시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합니다. 시민 여러분도 전파력이 강하다고 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지역사회에 또 잠복해 있는 그런 감염자가 있을까 봐 방역관리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2주간 집중 방역관리 기간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부천시는 또 앞으로 열흘 동안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시간을 늘려 검사를 확대하는 등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추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하입니다. 서북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에 대한 2기 신도시의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포에서는 정부에 보낼 시민 서명에 벌써 4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했는데요.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 전까지 이런 주민들의 의견들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서북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둘러싼 논쟁들을 취재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우선 이것부터 짚어보죠.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네, 김포시가 지난 주말 시민 청취회를 거쳐서 정리한 지역민들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당초 정부가 언급한 광역철도 노선을 축소하거나 제외한 것은 2기 신도시를 우롱한 처사다. 서울을 지나는 서북권 광역급행철도 노선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을 정부 계획에 반영해달라. 더불어 주민들은 지난 공청회 결과에 대해서 국토부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교통연구원이 이런 노선 초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서 지역 정치권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난 공청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측이 이제 언급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타당성이나 수도권 지방 간 투자 균형, 그리고 기존 노선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러면서 언급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노선은
상당히 긴 노선이었고요. 그 노선의 뭐 타당성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선을 건설을 하게 되면 재정이 그러니까 투자비가 10조 가까이 들게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사업 다른 지방의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네, 이렇게 과도한 투자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인천시 제시안인 이른바 Y자 노선은 10조 원 규모, 그리고 경기도 제시안인 김포 하남 노선은 5조 원 규모입니다. 김포 주민들은 인천시 노선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적은 경기도와는 왜 타당성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일각에서는 다른 속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번 주민 청취회에서도 정부가 서울 남부를 포함한 집값을 우려해 2기 신도시 교통 대책을 망설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 자체가 조금 잘못된 근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 구성이 있었던 것이 상당히 우리 김포에게는 부담스러운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납득할 수 없다라는 거는 박 의원 역시 주민들과 같은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 부분은 김포 지역 정치권의 공동 기자회견 발언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포 시민의 절박한 요구가 또다시 거부된다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모든 수출직 공무원들은 50만 김포 시민들의 저렴한 요구를 받아 강력한 시민 행동을 적극적으로 네, 이렇게 강력한 직접 행동을 하겠다라는 이제 언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일각에서는 지역 정치권이 삭발이나 단식을 해서라도 주민 의견을 관철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자 이런 여론을 의식한 부분이 아닐까 하고요. 이날 정치권은 정부와의 정책 협의 그리고 청와대나 민주당 지도부까지도 면담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강경 행동에 대해서는 망설이거나 주저한 적은 없다면서도 시점이나 상황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주민들이 결국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걸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실제로 국가철도망 계획에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될 것인가 이걸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일단 다음 달 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합니다. 다만 확정 전까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김포시는 우선 이 의견 수렴에 활용할 주민 의견과 서명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민 청취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 일부는 받았고요. 지난 6일 시작한 시민 서명 운동에는 나흘 만에 4만 명을 넘는 시민들이 동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의견과 서명은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경기도는 24일까지 김포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의 의견을 취합해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뭐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해봐야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공청회 결과로 뒤바꿀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잖아요. 좀 현실적으로 향후 교통 대책을 위해서 좀 다른 대안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지난 김포시민 청취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청회 직후에 뭐 김포시장과 두 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만약에 이 노선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의 대안으로 김포 부천 간 노선과 다른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뭐 연결하는 가능성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다만 주민 청취회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기술적인 대안을 지역 정치권에서 고려를 하고 있다면서도 이 부분은 현재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부분으로 결정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노선을 공유한 방안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신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원안이 가장 타당하기 때문에 이 원안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대안으로 어떻게 더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서울의 직결 아니겠습니까? 예,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초안에 대한 파장이 크기 때문에 역시 철도망 계획 확정까지도 진통이 참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예, GTXD 관련 이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인천 지역 신설 예정 철도 노선 살펴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 4차 국가철도망 구축할 공청회에서 인천 관련 노선이 다소 거론된 바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제2경인선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 GTXD가 워낙 많은 그 시민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이 되지는 않았죠. 제2경인선이 지난 4월 22일 열린 공청회에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제 가닥이 잡혔습니다. 네. 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지금 보고 계신 지도가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된 그 제2경인선 구간인데요. 예, 예, 이 지도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청학에서 시작해 인천 논현, 서창을 거쳐서 부천 옥길 그리고 광명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신설될 계획인데요. 지도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신설 구간입니다. 그 여기까지 신설 노선이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제 포함될 예정인데요. 네. 이후 초록색으로 표시된 구로 차량기지 이전 노선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기존 경인선 구간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청학에서 광명, 신도림, 노량진을 잇는 제2경인선이 되는 거죠. 네. 예, 제2경인선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데요. 인천시는 4차 국가철도망 그 반영과 동시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같이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네.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2022년 하반기에 기본 계획을 고시하고 2024년 하반기에 착공 그리고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2경인선 인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철도일 것 같은데 인천 2호선의 일산 연장도 예상이 좀 되죠? 네, 맞습니다. 이 역시 지난 4월 공청회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이제 공청회 당시 표시된 노선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 공청회 당시에 그 공개된 지도인데요. 인천 서구와 고양시, 일산 서구를 잇는 모양새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지도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이 지도인데요. 인천 2호선 독정역에서 김포 도시철도가 있는 김포 걸포 북변을 지나 GTX-A가 있는 킨텍스, 그리고 경의중앙선이 있는 일산역, 그리고 중산지구를 연결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럼 인천 2호선이 굉장히 넓게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항철도의 경우 고속화가 추진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공항철도의 이제 표정 속도가 시속 80km거든요. 근데 이것을 시속 100km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GTX급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일반 열차의 경우 인천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그 66분 걸렸는데 고속화가 되면은 51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급행의 경우에는 39분이면 서울역까지 닿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가 검토 사업에서도 인천 관련 노선이 좀 여러 포함되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입니다. 네. 선행 필수 사업인 서울 2호선 대장 연장 사업이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이 된다면 이에 따라서 추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인천 2호선 안양 연장 사업도 추가 검토 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인천 2호선 인천 대공원역에서 이제 안양을 잇는 노선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곶과 인천 신항을 잇는 인천 항까지, 인천 신항, 인천 항선까지 이렇게 모두 세 개의 노선이 추가 검토 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지역 신규 예상 철도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굴포천 복개 구간의 주 진입도로 신촌 재개발 변경안 승인은 원안 가결에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박주희 인천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수용한 신촌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변경안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 신촌 재개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평공원 인근에 지상 40층 높이 2,300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도시개발 사업인데요. 이번 변경안은 그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변경안에 굴포천 복개 구간을 주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내용이 담겨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녹색연합 측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는데 연합 측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 한번 알려주시죠. 우선은 수년간 굴포천 복원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계획한 내용을 이제 단 두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뒤집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수년간 논의를 통해서 2017년도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구간도 나중에 복개 복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촌 재개발 사업 변경안 승인 내용대로 2,300여 세대가 이용하는 주 진입도로가 된다면 복원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불포천 복원 사업에 따른 조치 계획 수립을 이유로 부결되었지만 보류되었지만 내부 관련 부서 검토 없이 4월에 안건이 그대로 상정되고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수년간 논의, 결정되어 온 불포천 복원 계획을 한순간에 어렵게 만든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부평구 측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부평공원 아래로 흐르는 하천 방향을 틀면 굴포천 복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덮여있는 이제 복개되어 있는 물길을 주 진입대로 사용하면 나중에 이제 굴포천을 복원할 때 이제 물길을 부평공원 쪽으로 틀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굉장히 근시안적인 판단이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민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포천 복원 계획은 수년 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신촌 재개발 사업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할때 함께 구성을 하는 게 맞고요. 부평공원 쪽으로 새로 물길을 만들게 되면 인천시가 관리하는 부평공원에 대한 변경 합의도 해야 되고요. 그 물길을 새로 잇게 되는 그 이후에 물길 같은 경우에는 철도청 부지랑 또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청과의 협의도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변경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야말로 저는 행정적 낭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수년간 논의되어 온 내용들을 한순간에 변경해서 이런 논란과 행정력 낭비를 불러일으켰는지 저는 오히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신촌 재개발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신촌 재개발 사업 부지 안에 도로 부지를 포함시키는 걸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복개된 구간, 향후에 이제 복원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했던 그 구간은 계획대로 복원을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당장 구체적인 복원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신촌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하천 복원을 할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을 해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시민분들이 뭐 환경이나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하천이 그런 환경을 개선하고 기후위기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또 인정을 받고 있는데 부평공원도 손대지 않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하지 않고 하천을 제대로 복원하는 길이 저는 시민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인천 녹색연합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됐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헬멧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2명 이상의 인원이 한 기기에 탑승했을 때도 4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만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돼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탔을 때는 범칙금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얼마 전 서울시와 경기도가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려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었죠. 네, 그런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 확진이 늘면서 행여 외국인 기피증이나 혐오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미국에서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묻지마 증오 범죄를 보고 참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은 없어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선 안 되겠죠.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